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보여오던 삼성 SDI가 미국 내 첫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 뒤 발효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SDI가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말 공장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연간 23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 뒤 증설을 통해 33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공장 부지는 스텔란티스의 부품 생산 공장이 가동 중인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마련됐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인디애나를 전기차 생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면 삼성 SDI 배터리 생산에도 힘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삼성 SDI의 이번 미국 투자 결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이어 삼성 SDI도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됐고 오는 2025년 7월 발효되는 USMCA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USMCA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올라갔고요. 수입해다가 쓰면 관세가 붙거든요, 자칫하면. 스텔란티스랑 협력을 해서 스텔란티스 전기차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는 거죠. 삼성 SDI는 1조 6,300억 원을 투자해 합작법인의 지분 51%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투자 금액은 향후 협의를 통해 약 2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삼성 SDI는 1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이 72%로 경쟁사 대비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 SDI는 향후 3년간 매년 플러스 잉여 현금 흐름이 전망된다며 현금성 자산 2조 3천억 원과 향후 3년 누적 예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 10조 5천억 원을 감안하면 투자 재원은 추가 차입이나 증자 없이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중심의 투자 전략을 구사해오던 삼성 SDI가 미국 현지에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향후 투자 방향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